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되거나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분들, 숨이 깊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 부정맥, 즉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분들, 스트레스, 신경질, 짜증, 아 나 왜 이러지, 날카로워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흡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횡경막 호흡입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이것만 하면 다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아질 케이스만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호흡 연습은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전혀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만 하면 아주 유익하지요.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자, 횡경막. 가슴과 배를 가로로 나눠주는 막. 사실은 막이라기보다는 근육 조직입니다. 마치 돔처럼 이렇게 솟아있어요. 횡경막 위는 가슴입니다. 심장과 폐가 있고요. 횡경막 아래는 배입니다. 위장, 소장, 대장, 간장, 췌장, 비장, 콩팥 같은 게 들어있죠. 배는 1층, 가슴은 2층. 이 1층과 2층 사이에는 배관이 있습니다. 우선 음식물이 내려가는 배관, 식도. 식도가 횡경막을 뚫고 내려가고요. 그 아래에서 위장으로 연결됩니다. 혈액이 내려가는 배관도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내려가는 대동맥, 횡경막을 뚫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혈액이 올라오는 배관도 있어요. 말초를 돌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큰 정맥, 그게 하대정맥입니다. 이 하대정맥 역시 횡경막을 뚫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요, 배관뿐만 아니라 전선 같은 것도 내려갑니다. 신경, 식도가 내려가는 구멍, 식도열공, 그 식도 옆으로 미주신경이 붙어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횡경막이 긴장돼서 부적절하게 움직이면요, 주변 장기, 혈액순환, 그리고 미주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횡경막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말이죠. 폐가 있는 이 가슴의 공간이 넓어질 때 숨이 들어오고요. 이 공간이 쪼그라들면 후 하고 숨이 나갑니다. 이 가슴의 공간이 넓어지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가로와 세로. 가로로 넓어지는 것은 갈비뼈가 벌어지는 건데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은 별로 잘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늘어나봤자 얼마 안 돼요. 세로로 늘어나는 게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횡경막이 수축됩니다. 즉 횡경막이 아래로 쭉 당겨지면서 가슴의 공간이 세로로 확장됩니다. 가슴 속 스트레칭. 횡경막이 충분히 하강되면서 가슴 공간에 음압이 생기면 공기가 쭉 들어옵니다. 마치 주사기에 피스톤을 당기면 공기가 쭉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충분히 들어와야 충분히 내뱉을 수 있습니다. 가슴 속을 세로로 스트레칭. 그런데 이 횡경막이 충분히 하강하는 깊은 호흡이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뜻대로 못 살고 억울할 때도 있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눌릴 때가 있고요. 걱정, 근심으로 가슴을 졸일 때도 있고요. 슬픔과 분노 같은 힘든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또 꼭 괴로운 일이 아니어도 야간, 비 오는 날에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숨이 불규칙해져요. 또 말이죠. 배가 나와 보이지 않으려고 배에다 힘 빡 주고 다니다 보면요. 횡경막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횡경막을 충분히 하강시키면서 호흡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연습 방법 이제 시작합니다. 횡경막 호흡을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NUS 듀크 의과대학원의 앤드류 옹 박사팀이 역류성 식도질환을 치료하는 데 이 횡경막 호흡법을 사용했었어요. 그 팀이 사용했던 방법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편히 누워서 무릎을 적당히 세워보세요. 그리고 왼손은 가슴 중앙에, 오른손은 배꼽 위에 올려보세요. 숨 쉴 때 어디가 움직이는지 느껴보기 위함입니다. 자, 우선은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평소처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보면서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이 손으로 느껴보세요. 자, 들이마실 때 가슴과 배 중에 주로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들이마실 때 이 가슴에 얹혀진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 배 위에 얹혀진 오른손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면 이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에 풍선이 들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이 배에 있는 풍선으로 공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부풀리고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힘을 풀어주세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진짜 뱃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공기는 가슴에 있는 폐로 들어가요.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경막이 아래로 쭉 하강해서 배를 안쪽으로 밀어 누르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요.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돼야 됩니다. 저절로. 우린 원래 이걸 잘했어요. 그 기억을 되찾는 연습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쉴게요. 그 속도는 1분에 6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는 1분에 16번 정도의 호흡을 합니다. 1분에 12번 내지 20회까지는 정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심호흡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횡격막을 충분히 하강시키는 심호흡. 이 연습에서는 1분에 6번의 호흡을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1분이 60초지요. 그러니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10초씩 쓰면 1분에 6번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들이마시는 속도와 내쉬는 속도를 조금 달리 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코로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셉니다. 이 하나, 둘, 셋, 넷의 속도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1초에 하나씩 해도 되고요.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려지기도 할 겁니다. 저절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자,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할 때 배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됩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게 주의해 보세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코로 들이마실 때에는 넷까지 세고 입으로 내쉴 때에는 5까지 세보세요. 그게 또 편해지면 코로 들이마실 때 넷까지 세고 입으로 내쉴 때에는 6까지 세보세요. 천천히 내쉬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요, 입술을 좀 오므리고 하면서 천천히 내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5분 동안 숨쉬기를 하면요, 대략 30번 정도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5분 딱 재놓고 해도 좋고요. 그냥 심호흡을 30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꼭 누워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는 것을 확실히 체득했다면요, 이제 앉았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근데 앉아서 연습할 때 말이죠, 숨을 들이마시는데 가슴이 들리거나 또는 어깨가 들썩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은 들이마실 때 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까지 사용하면서 하면서 목이 두꺼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숨을 들이마실 때 이 횡격막의 하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숨을 깊이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횡격막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횡격막의 한 가운데를 식도가 관통합니다. 횡격막 바로 아래에서 식도는 위장으로 연결되고요. 식도 안쪽에는 괄약근이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꽉 조여주고요. 식도의 바깥쪽은 이 횡격막 근육이 식도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밀착, 즉 횡격막과 식도는 구조적, 역학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싱가폴 NUS 듀크 의과대학원의 연구팀이요, 잦은 트림을 하는 역류성 식도질환 환자들한테 이 횡격막 호흡법을 사용해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횡격막은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아래로 쭉 하강하면 심장막도 아래로 같이 따라 내려오고요,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갑니다. 식도가 내려가는 구멍, 식도열공으로 미주신경도 따라갑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인데요, 이게 위장의 움직임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횡격막은 식도, 위, 미주신경, 심장과 구조적으로 밀접해서요, 횡격막과 그 주변에 구조적, 기계적 이상이 생기면 인접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식도 열공 허니아, 탈장이죠, 이게 있는 분들이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증상을 같이 겪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땐 이게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횡격막 주변의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 호흡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문제가 나아지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요거 비밀이에요. 횡격막은요, 혈액순환과도 연관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하강하면 가슴 공간에 음압이 생깁니다. 빨아들이는 압력. 그래서 말초 혈관을 돌고 하대정맥으로 돌아오던 이 혈액들이요, 흉강에 음압이 생기면 이게 심장의 우심방 우심실로 쭉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즉 호흡할 때 이 횡격막의 상승과 하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혈액순환 펌프가 잘 돌게 된다는 뜻. 몸에 화력이 생길 수 있도록 풀무지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사실 횡격막 호흡 연습의 진짜 비밀은요, 이완 반응에 있습니다. 영어로 Relaxation Response.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Fight or Flight. 즉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그런데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이 횡격막 호흡 연습을 하면 Fight or Flight Response가 Relaxation Response로 바뀝니다. Relax. 이완. 고요해지는 거죠.
자, 오늘 알려드린 횡격막 호흡법, 숨쉬기 운동입니다. 한 번에 5분씩 하루에 3번만 투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하루 중에 한 번 더. 밥 3끼 먹듯이. 그리고 뭔가 자신에게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도. 즉, 트름이 많이 날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부정맥이 나타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할 때, 하여간 뭐건 불편할 때, 이럴 때 횡격막 호흡으로 심호흡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5분 시간 내기 어려우면 1분이라도 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세이건 간에. 앞으로 평생 꾸준히 이렇게 가슴 속을 세로로 스트레칭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느껴왔던 답답했던 많은 것들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All is well.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